항상 이렇게 자식들 입에 뭐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동심이 당부라고 물을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거리 만들어 주셔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장을 했던 한 주간이어서 굉장히 좀 바빴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 썰맨이 여러분들에게 또 알찬 정보를 또 전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찬 정보들. 알찬. 오늘 바로 여러분들과 도전한 레시피는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서 동치미를 담그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준비할 재료는 무만 있으면 됩니다. 무만. 네, 무만 있으면 됩니다. 무하고 뉴스가 뭐 소금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게 맛있게 담그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과 이 겨울의 사이에서 나는 이무 한번 요리해서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썰맨이 오늘 사용할 무는 시판용 무가 아니라요. 저희 그 아버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으신 그런 무입니다. 오늘 썰맨과 함께 이 동치미 담그는 방법 한번 마스터해 보시자고요. 아시죠? 썰맨과 함께라면 어려운 요리, 또 난했던 음식도 쉽게 할수 있다는 것쯤은 이제 알고 계시죠? 썰맨과 함께 동치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람은 선택이긴 한데 해주면 좋고. 자, 가을 타는 남자, 겨울도 타는 남자, 썰맨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무로 동치미 한번 담가 보려고 합니다. 무는 이렇게 손가락 크기 또는 길이로 잘라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각 업소라든지 가정에서 사용되는 그릇의 크기라든지 또는 접시의 크기를 잘그 판단하셔가지고 사이즈를 또 정하시는 것도 나름의 또 플레이팅을 또 돋보이게 할수 있는 또 팁이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치고 사이드 돌려가지고 조금 더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정해진 게 없으니까 각 상황별 그리고 그 저장되는 또 그런 보관 용기에 따라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셔가지고요. 또 어느 집 같은 경우에는 뭐무 자체, 큰무 자체를 담그시기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또 있어서는 뭐 자르는 게큰 의미가 없다라고 또 생각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작게 싸는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좀 작게 좀 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절단물을 5kg을 준비하게 됩니다. 5kg. 자, 이제 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찹쌀풀 만들 겁니다. 찹쌀가루를 3큰술 넣어주고요. 자, 설탕. 설탕은 이게 발효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탕 2큰술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효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금을 2큰술을 넣어줍니다. 자, 뭐 뒤에 가서 이제 소금의 이야기는 다시 할 테니까 넘어가고요. 자, 단맛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뉴슈가 1큰술에서 2큰술 넣습니다. 단맛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으세요. 자, 약불에서 물 넣어가면서 저어주게 되는데, 자, 이때 너무 센 불로 하셔가지고 이풀 자체가 눌어붙거나 타게 되면 안 되니까요. 약불로 물 최대한 넉넉하게 하시면서 풀 찹쌀풀 만들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집에 혹시나 찹쌀가루가 없을 경우에는 밀가루 사용하셔도 무방하나 찹쌀풀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감칠맛 있고 발효가 잘된 그런 동치미 육수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찹쌀풀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 찹쌀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생강을 큰 걸로 한두개 정도, 네. 두개 정도 큰 두쪽을 준비해서 이렇게 편을 쳐줍니다. 자, 다음은 마늘. 네. 마늘을 한 20알 정도로 이렇게 편을 쓸어줍니다. 뭐 마늘의 크기는 상관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그 다진 마늘이나 이런 간마늘 같은 거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맛 자체가 틀어지니까 꼭 이렇게 편, 마늘 편, 싱싱한 마늘로 사용하셔가지고 생강하고 그렇게 하셔서 꼭 편을 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썰맨이 팁 드렸습니다. 이게 국물에 이 풍미를 또 이렇게 또 향을 좌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그 간마늘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팁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생강하고 마늘을 따로 이렇게 담아줍니다. 하나 더 남았어? 아이고, 깔끔하게도 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시통 있죠? 스텐. 네, 육수 내는 통인데 저는 이렇게 무슨 보호 같은 거, 망 같은 거 이용하지 않고 이 스텐 다시통 이용해가지고 이 마늘하고 생강 넣어서 이제 무하고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닫아주면 뭐 크게 문제가 될게 없겠죠. 자, 여기에 이제 무 넣어주고요.
준비된 5kg 무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아이고 이거 쓰느라고 아주 그냥 지실 뻔했네 아주 그냥. 자 다음은 이렇게 찹쌀풀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천일염을 한 컵을 넣는데 한 컵 더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싱거우면 조금 더 넣어도 되니까 네, 한 컵만 넣을게요. 소주 한 컵 넣어줍니다. 이걸 넣어주는 이유는 네, 골마지. 네, 골마지가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쪽파채는 선택이고요. 정수기물 사용하지 마시고 수돗물 또는 약속물, 미네랄이 풍부한 수돗물이라든지 약속물 이용하셔야 됩니다. 정수기물은 네, 이게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발효가 잘 안 됩니다. 골마지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꼭 수돗물, 끓인 수돗물 또 이용하시면 되니까, 끓인 다음에 식히면 되니까요. 예, 꼭 수돗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뭐 휘휘 저으면 통치미가 완성되는 겁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자 이렇게 담가 놓게 되면 실온에서 한 이틀 정도 보관하셨다가 이제 맛이 조금 들어간다 싶을 때 이제 김치 냉장고라든지 이제 보관 냉장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밖에다 내두셔도 상관없으니까요 하시면 되고, 너무 또 염분이 많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혹시나 다 익은 다음에 싱거우면 그때 이후에 천일염, 꼭 소금은 천일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제염 사용하지 마시고 천일염 넣으셔서 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관 들어갑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 찍을 때 한 일주일 뒤에 그 영상 다 익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썰매님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